카카오뱅크 2주 만에 숨은 돈 56억 원 찾아갔다. 숨은 보험금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12조 원 찾아가세요. 주인 못 찾은 숨은 보험금 수두룩. 숨은 보험금 찾기 등 소비자 돈 찾아주기. 소비자로부터 호평. 지금 올해 영업이익 2분기 삼성전자가 12조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많은 돈이 제 주인을 못 찾아간 거잖아요. 네, 상당히 이런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나 지급되지 않은 금으로서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먼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가늠이 안 돼요. 너무 커서. 아, 엄청 큰 금액입니다. 네. 총 금액은 12조 6,653억 원이고요. 이 중에 중도보험금은 약 8조 8,900만 원, 만기보험금은 약 3조 1,700억 원, 그리고 휴먼보험금은 약 6,100억 원으로서 이는 2019년 11월 10조 7,340억 원에 비해 1조 9,313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아니 근데 숨은 보험금이 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찾을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그렇죠. 네. 근데 대다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이거 숨은 보험금 있는지 없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 네, 보통은 이제 숨은 보험금은 이제 소비자가 이제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인지를 했는데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제 높은 금리를 이제 받아갈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아니 그래서 일부러 찾지 않고 그냥 냅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만기가 이제 정해진 이제 보험 계약은 이제 보험금 청구권이 이제 소멸이 되면 3년만 이제 고금리를 이제 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연금보험이나 이런 저축보험도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미 이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기가 이제 되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가장 올바릅니다. 간혹 나중에 이제 청구해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놔두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맞아요. 나중이 되면 더 돈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깜빡하시다가 영영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연금보험은 일단은 묵혀둘수록 돈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를 안 찾으시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2001년 3월 이전 예정이율이 7.5% 연금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험사는 휴먼보험금으로 전환되기까지 1%의 이자를 추가해 8.5%의 금리를 내줘야 합니다. 네. 최근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대이고 연금보험 이율이 2%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금리인 것이죠. 일부 보험사가 고금리 만기보험금을 찾아갈 것을 강요하다가 네.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솔직히 안 찾아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험사 입장에선 찾아가는 게 네,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란 싶습니다. 까먹고 안 찾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때 찾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렇다면 이 숨은 보험금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도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이제 사이트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눌러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이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아니면 자동차보험이든 내가 가입한 보험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리스트 밑에 이제 휴면보험금이나 이제 미 청구된 이제 보험금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제 보험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 보험도 숨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찾아봐야겠다라는 꼭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진짜. 꼭 찾아볼게요. 사실 부모님이 오래전에 가입해둔 보험의 경우에는 증권을 따로 보험을 정리해둔 경우가 상당히 없는데요. 거의 없죠. 이런 경우에는 만기 시점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생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까지 보험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고인의 그런 보험금까지 찾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찾으셔야겠습니다.